진짜 저 좋아해요. 하위 하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. 술 마시려고 차 안 타고 가는 거냐고요? 그것도 그렇고 아직 차 타고 방송하는 게 좀 지겨워 이제. 이게 더 재밌더라고 얘들아. 내 면상 띄워놓고서 니네랑 소통하는 게 재밌어 얘들아. 머리 좀 올리라고? 세 번째 만남 때 얘들아. 오늘 두 번째 만남이거든요 여러분들. 두 번째까지는 되게 차분하고 수수한 모습. 세 번째 모습 때는 머리 이렇게 싹 올린 다음에 나 김인호야 약간 좀 그런 느낌 여러분. 오늘 좀 찐따 같은 느낌. 이거 전략이다 얘들아. 어디야? 나 9번 출구 앞인데? 안녕. 잘 지냈어, 민지야? 네.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냐고. 남심 적용으로 해서 치마 입었는데? 배고파? 아직 괜찮아요. 아직 괜찮아? 우리 커피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네. 우리 커피나 한 잔 먹을까? 그래? 아 오늘 나 너무 못났다 얘들아. 머리 잘라가지고. 아 너한테 이쁘게 보기 싶어서 오늘 이발했는데 원래 머리 자른 첫날은 좀 이상한 거 알지? 맞아, 일주일 있어요. 역시 센스 있네. 더워. 언제 왔었어요? 나 6시부터 기다렸어. 아우 시원해. 아우 시원해. 아직 목마르 죽는 줄 알았어. 6시부터. 혹시나 늦으면 안 되니까. 아니 내가 우리 첫 만남 때 너무 안 친해진 것 같은 거야. 그게 너무 아쉬워서 오히려 조금 더 친해져야겠다. 맞지? 아쉬웠지? 너무 안 친해졌어. 너무 형식적인 밥만 먹고 헤어진 것 같아서. 근데 처음보단 지금 긴장 많이 풀렸다. 저도. 맞지? 나 그때는 진짜 솔직히 긴장 많이 했어. 그때 나 긴장해서 막 어버버하고 막 이랬거든. 아 진짜로 내정 지우고 막 이랬는데 아 오늘은 확실히 좀 편하네. 살이 좀 빠진 것 같아. 나? 너 때문에 마음고생이야. 며칠간 마음고생이야. 마음고생이야. 너도인데? 저는 똑같은데? 살 좀 쪄야겠다. 저보다 말 더 말하는 것 같아요. 아니야 오빠는 그 쓸데없는 지방이었어. 살찔까나? 좀 쪄? 좀 찔까? 얘는 손도 진짜 이쁘다. 고생을 안 한 손인데? 아니에요. 손도 진짜 고와 얘들아. 손이 진짜 고와. 너 키에 비해서 손이 되게 크네. 나랑 재볼래? 오. 아 진짜. 아 나도 너한테 좀 이쁜 모습 좀 보여야 되는데. 아 좀 잘생긴 모습. 만날 때마다. 아니야. 진짜 10의 지밀이야. 아 진짜 이게 근데 얘들아 먹회 법칙인 게 얘 만나는 날만 이렇게 꼬라지가 별로냐 얘들아. 무섭다. 아, 괜히 자존감 떨어지네. 그날 너 만나는 날도 되게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내 자신이. 똑같았는데? 아니야. 혹시 잠깐만 들어줄 수 있어? 고마워. 아, 가는 동안 좀 들어줘. 아, 네. 응? 어깨동무 하는 거 좋아해? 좋아해요. 아 좋아해? 오! 나 어깨동무 제일 좋아해 사실. 손잡고 이런 거보다 어깨동무를 되게 좋아해서. 우와 좀 귀엽다. 저런 거 어때? 길가다 보이니까 그냥 얘기한 거죠. 우리 치맥하면은 서로에게 궁금한 거 세 가지는 무조건 물어보기, 알았지? 지금 생각해놔. 아, 사격도 해야 되는데. 맞다, 너랑 할 게 너무 많네. 사격. 다음에 사격하자. 사격 진짜 하고 싶어. 사격 지금 할게. 네? 빵야, 빵야. 아. 너 먹고 싶어 시켜? 뭐 좋아하세요? 너. 뭐 아 치킨 물어본 거야? 너무 어려워? 아 내가 시켜줄게 그러면. 근데 원래 이렇게 입고 다녀? 이렇게 입을 때도 있고 편하게 입을 때도 있고. 양파 같은 여자다 너. 아 진짜로. 편하게 아니, 입을 땐 진짜 편하게 입어.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널 처음 봤을 때는 너 오비스 치마 입었을 때랑 또 이렇게 입은 게 느낌이 확 다르네. 정말로 다른 사람 보는 거 같아.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사실. 나왔다. 와 감사합니다. 아 이건 음료수인데. 다 아니라 나도 술 못 먹지 우리 알지? 아 그때 반병이라 하지 않았어요? 저한테? 너랑 똑같아 소주 세 잔. 너도 소주 세 잔 주량이지? 세 병 아니고 세 잔. 세 잔. 진짠 줄 알았잖아. 아 친해지길 바라니까 서로 어때? 아, 친해지길 바래. 이러면서 친밀도가 상승되는 거야 정말로.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. 손 닦아달라고. 요즘 손 깨끗이 닦아야 돼 알잖아. 한 잔 먹자 우리. 짠. 시원하겠구만. 별로 안 역하네 오늘. 안 역하다고 오늘은? 응. 원래 진짜 못 먹어요. 왠 줄 알아? 나랑 먹어. 내 생각한 적 솔직히 있어? 그날 이후로? 있어요. 오빠는 있었어요? 너 생각한 적? 아 있지 당연히. 너랑 친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. 아 이 여자 어떤 여자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. 오빠 치킨 한 입만 줘. 가장 맛있는 부위로. 아니야. 아니야? 알았어.
왜 그래 얘들아? 그냥 있으니까 달라고 한 거야 얘들아. 왜 그래? 두 번째 질문에. 맞다. 아 진짜 뭐 다 물어봐도 돼. 오늘 친해지길 말이잖아. 진짜 저 좋아해요. 알아가는 단계지. 근데 난 너랑 좀 오래 알고 싶어. 근데 오랜만에 이런 감정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. 무슨 감정이요? 어? 두근두근. 술 어때? 지금 10에서 몇 취했어? 5? 아 5? 응. 저 진짜 못 마셔요. 너 진짜 술찌네? 네 완전. 민지 얼굴 터질라고 한다고? 야 얼굴 엄청 뜨거워. 야 얼굴 진짜 뜨거워. 잠깐만. 진짜 못 마셔요. 진짜 뜨거워요. 근데 몸까지 빨개진다. 빨개요? 지금? 빨간 것도 이쁘다. 되게 구미호 같아. 아 진짜 구미호 좋은 거 아닌가? 맞지? 구미호? 구미호상이라고 들어보긴 했는데. 너는 약간 곰과야 여우과야? 나 맞춰볼까? 너 여우야. 여우예요? 근데 여우가 좋은 거야. 여자는 여우여야 돼. 인정? 그쵸. 곰보단 여우가 그래. 나아요. 오빠는 어떤 남자? 지금까지 느낀 점 말해봐. 지금까지요? 지민호는 어떤 남자인가? 근데 착한 사람인 거 같기는 해요. 계속해. 착한 사람 같고 나쁜 남자인데 선은 지키는. 그 지킬 선이 줄 아는. 어떤 선인데? 그냥 선 안 넘는 자기 기준. 하루 잘 보내. 비슷해? 나쁜 남자까지는 아니고. 아무튼 나쁜 남자는 아닌데 난 선은 잘 안 넘지. 아! 보호해줘. 아, 다 났다. 아니, 착하다, 근데 너. 그래, 부탁하면 다 들어주네. 아, 진짜로. 야, 그래도 우리 오늘 좀 친해진 것 같아서 좋다. 맞지? 우리 오늘 두 번째 만남이잖아. 몇 번째 만남까지 갈 것 같아? 솔직하게. 오늘? 아니, 여기서 말한 거. 댓글 읽은 거. 오늘일 수 있지.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라는 노래가 생각난다. 진짜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. 너도 모르게 속마음이 나온 거잖아. 아니 나 이거 읽은 거예요. 그래? 응. 와 야 얘들아 얘 사람 홀리게 한다. 어 얘가 내 입술을 막 쳐다볼 때마다 찌릿찌릿 쳐다봐. 어, 입술을 자꾸 쳐다보는데? 이게 나쁜 거야. 희망구문 하지 마. 아 또 쳐다봤어. 아 뭐 온통 뽀뽀 생각이에요. 장난이죠. 눈싸움에서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콜? 콜? 한다. 하나 둘 셋. 아 야야 졌다. 인정. 졌잖아. 나한테 여보 귀엽게. 한 번 더 할래? 아니? 알았어. 한 번 더 하자. 눈싸움. 하나, 둘, 셋. 아 뭐야 얘 이거 감았어. 아 잠깐. 감았잖아 여러분. 인정? 이번에 내 소원은 백허그. 응. 진짜 사랑스럽게 곰인형 껴안듯이. 미안. 아, 사장님, 주소 변경 가능할까요?